합천산 불은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긴급하게 대피한 주민들은 산불이 민가를 덮치지 않을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산불 발화 지점이 눈앞에 보일 만큼 가까운 마을. 물을 뿌리며 막아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고 주민들은 무엇 하나 챙길 새도 없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해관에 있다가 또 혹시나 불이나 또 나올까 싶어갖고 또 집에 올라왔다가 요 앞에 창고 앞에 이제 대기한 사람이 많아. 그 가서 또 좀 섰다가 또 집에 들었다가 그리고 또 새벽에 이제 4시 돼서 또 나갔다가 6시 돼서 나가고 잠 못 잤어요. 합천 산불로 대피한 주변 마을 주민은 210여 명. 대피소로 몸은 피했지만 걱정은 커졌습니다. 꺼지지 않은 불길이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킬까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산 위에 막 솔나무 끝에까지 불이 올라가는 거 쳐다본 게네 막. 아이고 저 어떻게 되고 싶어 마음을 끌어가지는 못하고 막 잠도 못 오기 먼저 밤새도록 뭐 12시 넘도록 뭐 앉았다가 누웠다가 앉았다가 잤다가. 대피소에는 물과 음식, 응급 구호용품과 생필품이 바로 지원됐습니다. 9일 불길이 잡히면서 주민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밤새 소실된 임야처럼 새까맣게 탄 마음. 주민들은 빠른 복구와 산불의 경고를 대냅니다. 앞으로 좀 이제 이런 게 좀 없었으면 불 안 나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조심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빨리 좀 진행 좀 해주셨으면 그 바람이고.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